남부님이 찾으시던 그 배수 문헌자료 3 조선 무쌍 신식 요리 제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문 배숙 도목 과숙과 같이 만들되 못 없고 발 잘고 큰 것으로 껍질을 벗겨 맨통으로 만들든지 굵게 점여서 만들든지 하나니라. 걸레에셔 하는 것은 배를 벗겨서 매노초를 드문드문하게 박아 삶아셔 굵게 점여 만들되 꿀물에 삶나니라. 이것이 여름 화채 대신 겨울에 쓰는 화채기로 화채 학렬에 넣을 것을 잘못 여기 넣었노라. 네, 번역문입니다. 배숙도 모과숙과 같이 만든다. 흠이 없고 모양도 좋고 큰 배를 껍질을 벗겨 통째로 만들거나 굵게 점여서 만든다. 궁궐레에서 하는 것은 배를 벗겨서 통후추를 두문두문하게 박아 삶아서 굵게 점여 만든다. 꿀물에 삶는다. 이것이 여름 화채 대신 겨울에 쓰는 화채이다. 네, 현대식 조리법 보면은 방법 1. 배의 껍질을 벗겨서 통째로 하거나 굵게 점인다. 2. 꿀물에 삶는다. 이게 가장 심플한 방법이고요. 방법 2. 배를 벗겨서 통후추를 두문두문하게 박아 삶아서 굵게 점여 만든다. 2. 꿀물에 삶는다. 이것은 여름 화채 대신 겨울에 쓰는 화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